부산 남자들은 고백하기 전에 그 돼지국밥 위에 있는 파를 하트 모양 파를 찾는데요. 응? 이건 진짜 뭔 개소리지? 아 진짜네? 아니 저런 건 원래 있잖아. 그러니까 저걸 찾을 때까지 부검 시켜 먹는데. 근데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제주 막걸리긴 해. 제주 막걸리 제주에서만 팔리지 않아?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말고기 막걸리 이런 거? 소주 중에 대선이 제일 깔끔했음. 제일 깔끔한 거는 앱솔루트지. 제일 깔끔한 거는 그냥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깔끔하지. 이게 어떻게 깔끔해? 간장 다 묻는데. 너무 지저분해. 아 근데 제주도 음식 너무 맛있는데. 이렇게 먹어야 돼. 간장게장 비야? 깨끗하다는 애들은 간장게장 순살 시켜 먹는 애들. 아니 간장게장 키보드에 써다 봤어? 키보드에다 왜 밥을 주니? 왜 키보드 게장을 만들어? 나 간장게장 못 먹는. 근데 제주도 간장게장은 졸라 맛있어서 먹게 되더라. 아니 비린맛이 없고 그냥 녹아. 아 뭐 제주도에서 만들면 간장게장이 달라요? 달라. 피파 그것도 졸라 맛있다니까. 그 제주도 꽃게 안 잡혀요. 그 서해안에서 잡아온 거야 꽃게. 근데 거기 요리 졸라 잘하던데? 졸라 맛있다니까. 아니 그만한 그거 안 나와요. 아니야. 아니 꽃게가 제주도에서 안 잡힌다니까요. 왜 서해안에서 잡아요. 그냥 왜 이렇게 흥분했어. 거기 막 그냥 맛있었다는 들 얘기하는 거 뿐이잖아. 요리 잘한다고. 아니 전 이상 아니라서 이런 거에 과몰입을 해야 된다고요. 그치. 저 새끼는 약간 돌려가기 신이야? 아니면 뭐야 저 새끼 약간 좀 이제 돌려가다가 이제 너가 그 한몸이 된 거야 뭐야. 나 몸 안에 뭐가 들어왔어 잠깐. 잠깐 들어왔어. 연가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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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몸을 조종했나 본데? 아 연가시 들어왔네. 부산 가기 전에 부산 사람들은 맨날 물고기 먹는 줄 알았어. 어? 이 새끼가 바다 옆이잖아. 아니 내가 여태까지 갔던 바다 근처 사는 사람들은 다 물고기 먹었어 낚시해갖고. 아니 물고기 먹긴 하지만 뭐 맨날 어떻게 물고기를 먹어.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만 먹어. 이거랑 같은 거야. 뭔 소리야. 부산 사람들은 국밥 먹잖아 국밥 많이. 아원이 그 부산 남자들은 고백하기 전에 그 돼지국밥 위에 있는 파를 하트 모양 파를 찾는데요. 응? 이건 진짜 뭔 개소리지? 하트 모양이 가끔 썰리다가 이 파가 가끔 썰리다가 하트 모양으로 썰리는 게 있거든요. 이 하트 모양 파를 찾을 때까지 국밥을 시켜 먹는데. 아 그럼 뭐 이루어지는 거야? 주적이야 주적. 남녀 이렇게 둘이 가가지고 그거 찾으면 이제 연인 되는 거야? 아 진짜네? 아니 저런 건 원래 있잖아. 그러니까 저걸 찾을 때까지 국밥을 시켜 먹는데. 국밥 안 시켜도 옆에 있잖아. 너 살라고.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그러는 거야. 와 진짜 제주도 간장게장 비벼버리고 싶다 네 얼굴에 진짜. 야 많이 짤 것 같은데 그럼. 아버님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? 아 나 진짜 다 맛있었는데 진짜 거기 해산물이 미쳤어 그냥 다. 아 맞아 나 저번에 촬영 갔을 때 그거 진짜 맛있었어. 그 갈치 엥갈치 찐따뜻해줘. 아니 근데 그 갈치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원래 나오잖아. 와 맛이 달라. 그냥 맛이 그냥 미친 달라. 아 난 여태까지 갈치를 잘못 먹었구나. 갈치는 오지기네. 와 나 어떻게 찐따뜻 나올 것 같아. 에 하삼 아니 근데 그 낙지 볶음찜 아버지 근데 그 죄송하지만 쓰이는 양념은 서울하고 똑같거든요. 아니 다르지. 뭐가 달라요? 간장을 직접 담그는 것도 아니고. 아니 지금 너랑 이 새끼야. 해풍이 불잖아 해풍. 야 그러면 너, 해풍이 불잖아 해풍. 너가 만든 음식이랑 엄마가 만든 음식이랑 똑같아? 양념 같이 쓰면 똑같긴 하지. 엄마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. 아씨 저 새끼 떨어. 저리 어머님 죄송합니다. 멋사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. 김치찌개 한 술 딱 뜬 다음에 이것도 김치찌개랑 끓였어. 아니 우리 형이 갑자기 멤버 들어왔는데 저 얘기를 자기가 저렇게 했다고 해주는 거야. 그래서 나도 개소리야. 야 진짜 참. 불속성 뒤지네. 와 불 타오른다. 빅션입니다 아시죠? 빅션이에요. 진실로 썩혀졌다. 아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뭐 먹어요 평소에? 김치랑 밥 먹어. 김치랑 밥. 아니 김치가 다른 김치일 수도 있잖아. 아니 저 새끼 아까는 지금 아까는 어디 지역마다 다 똑같아. 야 제주도 김밥이 양념이 졸라 맛있어 머싸야. 어 근데 아버님 그 제주도에 그 줄을 5시간 동안 서서 먹는 김밥 있는 거 아세요? 어 그거 말하는 거야. 아니 왜 김밥을 5시간이나 저 기다려서 먹어? 그래 너네들 나랑 같이 가서 같이 먹었잖아. 미친놈들인 거 갑자기 생각해. 아니 근데 그 낙지볶음집이 개맛있었다니까. 인준이 같이 가서 같이 먹었잖아 이 새끼들. 제주도도 우리 정모 갔잖아. 어 미친 거 아닌가? 저희 같은 아사 새끼들은 방에 처박혀 있었고 우리 나 혼자 나가 논다고 하고 나가 놀았잖아요 그때. 뭐 개소리야. 그 리타하고 수빈님이 나가기 귀찮아 해가지고 난 잘래 해가지고 둘이 집에 있고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음식 사와가지고
야 먹어 처먹어 빨리 해가지고 아 개꿀 하면서 먹었잖아 수육리타가. 난 기억남 나랑 아고 둘만 나갔어. 뭐라는 거야 나도 갔었어 그 낙지볶음 먹으러. 맞아 야 너블이랑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차 타고 가가지고 우리 뭐 해장할 거 뭐 사먹고 사왔잖아. 그게 나라고 나도 아니 나도 갔다고. 그래? 아니라고 나도 둘이 갔다고. 그 낙지볶음 갔잖아 거기 그 본점 이기는 어? 야 맞아 시골길 시골길 그래 본점 나도 같이 그래, 갔다고 같이 갔어, 갔는데? 이 새끼야 뭐라는 거 형 안 갔어 3명이서 갔어, 갔어. 개소리야 내가 운전했구만 기억 왜곡 개웃기네 내가 가서 내가 맛있다고 하고 먹고 따왔어 뭐라는 거 3명이서 갔는데 형 안 갔어 내가 아, 그냥 각자 그냥 다 맞아 그냥 내가 볼 때는 그 핑맨 형이 중력형 목마 태우고 갔어 내가 볼 때는 둘이 그렇게 앉아서 갔어 중력이가 그때 있었나? 우리 뭐 고기국수 사원에 보안해 하면서 편의점도 들리고 아 맞네 찬우 갔다 맞다 그때 맞아 갔어 갔어 핑맨 4시 갔어 그때 4시 갔어 4시 갔어 4시 갔어 아 맞다 4시 갔어 여기 뭐 테이블 두 개인가 방금 기억났다 쏘리 근데 우리 그때 비 왔지 어? 아니 제주도 갈 때마다 비 와 태국이 진짜 개많았지 하루에 그 7번 바뀌었어 비 왔다 안 왔다가 나 그런 나라 처음 봤어 근데 그 태국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 날씨로 바뀌고 있는 거 알아? 진짜? 뭔 소리야 태국은 그 습한 게 엄청 심한데 아니 형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여름이 태국 날씨랑 똑같았다니까요 올 여름이 스콜았다니까요 나 그 눅눅하진 않았는데 그 태국은 아니, 그냥 바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냥 김 엄청 서린다니까 나오자마자 막 김이 막 거울에 막 창문에 막 싹 이렇게 밖에 나오면 지금 똑같이 그래요 나 그 정도 밖에 나가면 나도 오늘 정도, 밖에 나갔다 왔어 운동하고 아, 왔어 이 나이 이 날씨에 개덥던데 뭐야 아니 무슨 소리야 님들 나 지금 운동하고 왔어 대한민국 습도 90도였어요 아니 아, 오늘 안 90도보다 높으면 씨팔 뭐 어디 아쿠아리움에 사세요? 아니 두 명 공적 밝히라고 아니 90도였다고 습도가 90이면 뭔데 90이면 그냥 공기들이 90도라고 아니 이게 우리나라가 열대기후로 돌아섰다니까요 너 왜 우리나라 비하해 비하가 아니라 씨발! 비하가 아니라네! 플라스틱을 써서 바다 거북이가 죽잖아! 장난이야 장난 우리나라 날씨 개더워 우리나라 아니야 날씨, 날씨 좋아 개더워 사계절 사라졌어 너 왜 비하냐고 비하가 아니라 제발 승철 제발 그 을사오적 같은 행동 좀 자제하자 진짜로 을사오적이 아니라 지금 형이 형이 매일같이 플라스틱을 버려가지고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너네 밖에 안 나가잖아 넌 집에 있잖아 맨날 형 그럼 이 시국에 밖에 나가? 우리가?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밖에 날씨 어떻게 알아? 아니 아건님 봐봐요 배달을 시키죠? 그러면은 그 배달 아저씨가 집까지 들어와요? 배달을 문을 열고 받아야죠 어 문 열면은 밖에는 그 태양이야 태양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 때문에? 아 그 잠깐도 눈에 그 습기가 서린다니까? 아니 그 정도야? 안경이 갑자기 하얘져? 아 영화 해운대 마냥 진짜 그 무슨 썰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그 습도가 막 쭉 밀려오는 게 물속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건님 진짜 습도 90도면은 물 없이 라면도 끓일 수 있어 진짜 냄비에다가 냄비에다가 가스불만 올리면 우리가 먹고 있어야지 가스불만 올리면 바로 라면 끓여지는 거야 와 그 정도였어?